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보이차를 드시게 되면 이 보이차 성분들에 의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좀 내려가게 돼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성인들에게 3개월간 보이차 추출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갔다. 결과적으로 혈관 속에 있는 혈액들이나 혈관이 조금 더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3월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마음이 좀 급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식품이 더더욱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균형 냉국. 자, 일단 먼저 준비물입니다. 철학적이네요. 예, 생식용 두부 필요하고요. 예. 보이차, 그리고 홍고추, 오이, 국간장, 식초, 소금, 예, 설탕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부를 물기를 뺀 다음에 한입 크기로 자르십시오. 한입 크기. 입이 크시면 좀 크게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김지현 아나운서는 그냥 자르지 마시고 한모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이차 우린 물에다 국간장, 식초, 소금, 설탕 등을 넣으시고요. 국물을 만들어주십니다. 예, 두부에다 또 이제 홍고추 그리고 오이, 오이를 담그고 보이차 국물을 부으면 바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냉국 완성! 자, 먹어볼게요. 예. 전 이게 보이차 우린물이라고 생각 못했네요. 약간 뭔가 뒷맛이 좀 깔끔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좀 있으면 날 더워지잖아요. 여름 되면 냉국 많이 해 먹는데 이렇게 보이차 우려내서 해 먹으면은 맛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양학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들이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데요. 두부가 단백질을 갖고 있으면서 또 비타민 무기질도 많아요. 거기에 이제 보이차가 갖고 있는 비타민 무기질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다 갖고 있으면서 필요 없는 영양소, 다이어트에 필요 없는 영양소는 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보이차로 다이어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냥 매일 마시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매일 마시면 됩니다. 일단 아까 갈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갈산이 다이어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먹는 양을 환산해드리면 얼마 안 돼요. 보이차 한 33잔. 오늘도 드시고 내일도 드시고. 네,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차를 추출해서 하게 되면 한 1g 정도만 드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면 이렇게 보이차 추출물 형태로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이차도 차다 보니까 카페인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드실 때 조금 양을 조절하면서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